춘천을 찾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지 3위에 오른 소양강 스카이워크. 아치형 모양인 소양이교에서 만여 개의 LED 전구로 선보이는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를 조망할 수 있어 야간 관광지로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성 7년 만에 노후화에 따른 오작동 등의 문제로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찾은 소양이교 미디어 파사드는 군데군데 영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가 빠진 듯 콘텐츠마다 곳곳이 뻥 뚫려 보기에 안 좋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 깨지면 선명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좀 보기는 좀 안 좋죠. 1년 전인 지난해 10월에도 MS투데이가 춘천대교 경관 조명과 소양이교 미디어 파사드의 오작동 문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춘천시 홈페이지에 소양이교 미디어 파사드를 고쳐달라는 민원이 올라왔지만 춘천시는 노후화와 예산 문제 등으로 2024년 전면 교체하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으로 LED는 전자 소자고요. 소양이교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고 뭐 여름과 겨울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가혹 조건 하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수명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3월 천여만 원을 들여 보수했는데 두 달여 만에 또 문제가 발생하고 내년 전면 교체까지 1년 동안은 이빠진 콘텐츠를 계속 송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춘천시는 야간 관광 활성이라는 명목으로 내년까지 또 169억 원을 투입해 의암공원 등 다섯 곳에 경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결국 5년이나 7년이나 그 세금이 투입돼가지고 교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나 세금의 투입으로에 따른 부담 그거를 정책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민들에 대한 뭐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면서 사업이 추진되면 제일 좋겠죠.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도 잦은 오작동과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부담 등이 가중되는 경관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경관 개선 사업이 해마다 수천만 원의 수리비를 쏟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비용 대비 효과 검증과 관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S투데이 한재영입니다.